네, 호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아, 지난주는 안돼! 악몽 같았어요. 뭔가 이제 좀 내려놓는 감정도 좀 들었고 이제는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좀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죠? 지난주에 2승 4패를 했어요. 가장 아쉬웠던 건 어쨌든 뭐 KT와의 3연전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좋은 경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삼성과의 3연전도 좀 힘들게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이 어제 경기를 지면서 KT에게 지면서 일단 두산하고 경기 차 아직까지 5경기 차이고요. 6위 기아와는 0.5게임 차, 4위 키움하고 6경기죠. 키움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롯데는 16경기가 남았습니다. 네, 뭐 다 이겨야죠 이제. 아, 근데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의욕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 체력적으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어쨌든 뭐 우리 인생은 항상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그 맛이 있잖아요. 예. 기적을 바라되 너무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롯데가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은 거고 뭐 안 되더라도 내년이 있으니까 올해 잘 즐겼다, 코로나19 때문에 야구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나오잖아요, 하잖아요. 그거에 조금 의의를 두면 또 더 좋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하나에 집착하고 매몰되면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더라고요. 롯데가 화요일 경기 아주 명승부를 했어요. KT하고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는 경기 끝에 결국에 10대 9로 승리를 했죠. 뭐 이날 경기는 진짜 롯데 거의 뭐 한국 시리즈 7차전처럼 했어요. 정말 중계하는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경기가 문제인데 사실 수요일 경기는 KT가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날 경기, 그러니까 화요일 경기를 롯데에게 아쉽게 지고 수요일 경기는 라인업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버리는 경기였어요. 선발 투수가 이대은 선수였고 라인업을 제가 선발 라인업을 읊어드릴게요. 조용호, 김민혁, 로아스, 강백호, 박경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박승욱, 홍현빈, 허도환, 심우준이야 뭐 유격수죠. 그랬는데 롯데가 초반에 넉점을 내고 6점을 냈죠. 6대2로 앞서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고 투수들이 무너지면서 9대6으로 패했습니다. KT가 따라오니까 이러다 이기겠는데 하면서 뭐 황재균부터 시작해서 원래 주축 선수들을 다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서 롯데가 패했는데 사실 저는 이 롯데가 마지막 추격하는 상황에서 수요일 경기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가장 잡아야 될 경기를 아쉽게 졌기 때문에 이날 선수들의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목요일 경기도 너무 아쉬웠죠. 왜냐하면 6대2로 끌려가다가 9회 말 롯데가 6대5까지 쫓아갔어요. 9회 말에. 근데 이제 KT가 나올 투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올 투수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대주자를 쓰지 않아서 이대호 선수, 이병규 선수 대주자를 쓰지 않으면서 뭔가 대주자 타이밍이 좀 한 타이밍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준태 선수가 1사 만루에서 인필드 플라이 그리고 오윤석 선수가 2사 만루에서 아웃되면서 6대5까지 다 쫓아가놓고 졌어요. 6대5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KT전을 1승 2패로 마무리 지었고 금요일 경기 이제 대구에서는 김상수에게 9회 말에 끝내기 말로 없는 맞으면서 7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도 롯데가 초반에 점수를 냈지만 결국 2회부터 9회까지 그러니까 3회부터 9회까지 한 점도 6이닝 동안 7이닝 동안 한 점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역전패했고요. 이런 경기가 요즘에 좀 많았어요. 토요일 경기에는 이 이승원 선수가 7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와, 이
진짜 투수전 뷰캐넌하고 투수전이었는데 아 이승환 선수는 진짜 진짜 내년이 기대됩니다. 근데 또 이제 일요일 경기가 좀 아쉬웠죠. 이날도 롯데가 3-1로 앞서가다가 결국에는 박세웅 선수가 좀 실점을 많이 했어요. 7실점 하면서 8-4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2승 4패가 됐고요. 다음 주 일정이 롯데가 좀 안 좋아요. 사직에서 LG하고 3연전, 현재 2위죠. 2위 LG하고 3연전,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또 창원으로 가서 NC 1위 팀하고 3연전입니다. 6연전이 있는데, 선수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경기하는 걸 보면은, 아, 진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구나. 정말 몸이 힘들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16경기, 16경기 맞죠? 이 또 제가 또 잘못 이야기하면 안 돼요, 또. 네, 16경기 남아있는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팬분들도 기적을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선수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우리가, 너무 이거에 막 매몰돼가지고 내가 생활이 안 되고 막 10시가 되면은 롯데가 져가지고 막 짜증나서 막 자기 직전까지 어우 거기서 왜 이걸 이렇게 쳐가지고 어우 거기서 왜 저걸 저렇게 던져서 왜 투수 교체를 저렇게 해서 이런 생각 하지 말자고요. 예. 즐깁시다. 오늘 내일부터 우리 즐기기 모드 엔조이 모드로 갑시다. 엔조이 모드 버켓TV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월요일 야구 없는 월요일 그래도 최소한 지지는 않으니까 편안하게 마음 잘 다듬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호켓TV 구독 좋아. 아 저는 이 말이 너무 오글거려요. 아, 근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켓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